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성과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10월이 중순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또 여러분이 기대하던 자, 오늘의 주인공은 과연 어느 분에게 돌아갈까요? 자, 또 추첨을 통해서 기쁜 선물이 돌아가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요즘에 이제 좀 많이 하셔가지고 너무 잘해.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할 게 없습니다, 진짜. 아, 요즘 불편해요, 너무 잘해요. 아.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코로나인데 어떻게 우리 사장님은 좀. 아, 그래도. 코로나 시더라? 여러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후원해주고 지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조금씩, 그래도 뭐 안 되진 않으시죠? 아,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웃었어요? 좀 눈물을 흘리신 것 같은데. 눈물 정도 받았습니다. 아, 네. 가슴이 또 아프네요. 지금 이제 이번에도 랜덤 뽑기로 할 건데요. 랜덤 뽑기에서 제가 보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보는 뷰에서 댓글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이죠. 이 영상에서 댓글이 67개가 이번에 달렸는데요. 이제 67개에서 1번부터 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67개 숫자 뽑기 67. 67 눌렀고요. 67 보이시나? 67 눌렀고요. 자, 그럼 뽑기하겠습니다. 네. 뽑기. 아, 63 나왔네요. 63. 63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뭐 이거는 위에서 다시 여기에서 63 나왔으니까. 네. 4만 빼면 4만 빼면 되죠? 예. 죄송합니다. 제일 위에서부터 빼면 되겠죠? 네. 1, 하나, 2, 둘, 3, 셋, 4. 네. 축하드립니다.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위에서 네 번째 제가 바로 문자를 남기겠습니다. 가입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하고 이제 전화번호를 남기겠습니다. 네. 010-010-6364-6364-2710 맞죠? 네, 맞습니다. 이거 보시고 여기로 전화를 주시면 사장님께서 가위를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음 상품도 있나요? 아, 예, 있습니다. 사장님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잠깐 빠져서 사장님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비드라이입니다. 네, 비드라이. 요즘 마른 머리 많이 하시죠? 특히 가을에 이 비드라이가 더 사용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달에는 비드라이 가위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비드라이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해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수성 원장님께서 마무리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0월에 한해서 일본에서 수입한 가위가 재고가 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이 재고 가위를 갖다가 20만 원대 가격으로 파격적으로 여러분에게 선착순으로 드리겠습니다. 5.5인치하고 6인치가 있습니다. 커트 가위가 있고요. 티닝은 많지는 않습니다. 연락 주시면은 바로 기쁨을 선사할 수 있도록 많은 연락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비드라인가요? 네, 비드라인. 이게 몇 인치죠? 아, 6인치입니다. 아, 6인치. 저는 개인적으로 커트를 할 때 비드라이브 가위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제가 디자인을 할 때 꼭 필요한 테크닉을 쓸 수 있을 때 굉장히 유용한 도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비드라이브 가위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C커브 가위까지는 없어도 돼요. 근데 B드라이브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가위 중 하나입니다. B드라이브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하자면 양쪽 날 자체가 이렇게 라운드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이렇게 자를 때 가위 예, 개폐할 때 네, 개폐할 때 아, 우리 사장님 자꾸 디스야. 개폐할 때 머리가 굴려지면서 잘리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하자면 밀린다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뜯긴다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질감 처리할 때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으로 슬라이스가 깎여져 나간다 느낌이 들기 때문에 비드라이브 가위는 꼭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달 그러면 11월 달에 추첨을 하나요? 예예 11월 달 추첨하겠습니다. 11월 달 추첨 꼭 좋은 가위니까요 한번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번에 그 재고 가위 재고라서 나쁘지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20만 원대 아주 파격적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락 꼭 주세요. 사랑합니다. 테크닉이 많이 넣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재고 가위가 얼마나 몇 자루나 있으세요? 많지는 않고요. 한 10자루가 좀 안 돼요. 아, 10자루 몇 개 되지도 않나요? 예, 예. 재고 가위라고 해서 가위는 뭐 이렇게 쓰지 않는 이상 항상 새 거기 때문에 재고라고 볼기는 좀 그렇지만 뭐 예를 들면 한번 이렇게 털어내는 작업. 예, 예. 작년 12월에 수입한 건데 다 판매하고 조금 남았기 때문에 요거를 수성 가족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겠어 파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0만원대가 저 좀 이따 예. 사진 좀 보내주세요. 아, 예, 사진 보내주세요. 아, 이게 예. 20만원? 이거 한번 해야 되겠네요. 꼭 많이 참석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 또 뵐게요. 예,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